어, 레고다. 이거 하고 싶다. 오늘 미션 뭐예요? 아, 이번에 또 뭐예요? 저희가 쇼핑머니를 드리려고 해요. 아, 진짜? 금명님도 가짜. 아 진짜? 예! 의리로 쇼핑 투어 온 우리. 이번에는 의리의리한 눈치 게임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네 분은 귀국시까지 본 면세 쇼핑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사전 상의 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 금액으로 최고의 공화 패션 메이크업을 만들어줄 아이템을 쇼핑하세요. 얌실한 쇼핑 기대할게요. 볶음밥 재료 사기 패션 버전. 맞습니다. 또 제안을 또? 미션? 제안을 또 미션? 내가 그냥 안 줄 줄 알았어. 쇼핑머니 우리 한번 자. 네, 한 장씩 주자. 오! 300불? 250불! 그럼 쇼핑하러 출발해 봅시다. 너무 어려운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 갔다 올게. 내가 시그널 보낼게. 아, 겹치지 않는 걸 사야 되는데. 이 진주 라인이 되게 많네. 너무 예쁘다. 이거 사고 싶어. 하늘님은 시그널을 보낸다 그랬으니까 받아보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이거 완전 찰떡이지 않나요? 그죠? 또 목걸이를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VIP girl. Thank you. 까만. 여기 한번 화장품 매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여기 한국 마스크팩이 아주 종류별로 있어요. 어, 이거 원 플러스 원이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초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마스크팩을 구매를 했습니다. 염탐을 하면 안 되나? 염탐을 할까? 그리고 립스틱을 사야지. 그래도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빨간 립.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이거 35달러입니다. 짠! 이렇게 쇼핑을 마쳤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내 시그널을 받아라! 와 이겼어! 나 받았어! 나도 받았어! 신님 잘 갔다 와요! 면세점 쇼핑 꿀템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메이크업을 가야죠. 쉐딩이랑 약간 섀도우를 몇 개 사볼까 하는데요. 금명님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자극적인 색깔보다는 조금 뉴트럴한 색깔로 가겠습니다. 팔레트로 제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This one, yes. And this one, and this one. 립이랑 블러셔는 소영은이한테 보냈습니다. 하이라이터랑 쉐딩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아이섀도우 두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걸려도 좀 아주 기본적으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아이 리무버. 아이, 네, 맞죠? 네. 눈이 굉장히 안 따가운 제품이므로 전 이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사지 않을까요? 아까 텔레파시를 보냈는데 여름에 쓰기 굉장히 괜찮은 피부를 좀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프라이머라서 제가 종종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베이스랑 립이랑 블러셔는 소영언니한테 맡겼으니까 마음이 일단 다 통해서 완벽한 공화 패션 룩을 뭐 할 수 있지. 자 그럼 신님이 뭘 사고 계신지 함께 보시죠. 어, 내가 좋아하는 거 있네 여기. 세 개를 사면 63불이에요. 할인을 얼마큼 받으시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30%요? 그럼 얼마예요? 35달러. 그럼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알차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면세점에서 꼭 사야 되는 아이템을 이번에 제대로 사서 너무 좋네요. 혼자 걸어가니까 어색하네요. 안녕. 안녕. 재밌는 거 많이 사와. 화장품 같은 거는 많이 사셨을 것 같으니까 저는 뭔가 액세서리 루킹 어라운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시계 귀엽네. 가격이 괜찮네. 귀여운 시계 선글라스 루킹 어라운드. 오우 구찌 생로랑 멋있는데? 350. 어? 어? 30% 세일하네? 250에 맞추면 되겠네요. 어? 가격 찾았어. 가격 찾았어. 어 이거 괜찮다. 괜찮죠? 야 이거 해야겠다. 오케이. 자, 근데 돈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뭐 하나만 딱 해서 다 털고 가야죠. 어, 여기 있다. 이거 이렇게 들고 들어온 거죠. 딱 이렇게. 딱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에 스키트리지를 딱 들고.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오케이.
아, 저 친구들이 뭘 샀는지 전 다 이걸 받았어요. 시진님 가방 샀죠? 진짜 들어갔어. 냄새 날 거 맡아봐. 우리 하늘님은 주얼리를 샀고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리 씨님은 화장품. 섀도우를 몇 개 사볼까 하는데요. 우리 금명이는 선글라스요. 괜찮죠? 야, 이거. 저는 진짜 생각 없이 살 거거든요. 이게 공안 패션템이잖아요. 가방 하나 더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이거 하겠어요. 아니다, 좀 고민해볼까? 아, 이게 금명이가 없으니까 골라줄 사람이 없어. 만약에 이거랑 이거랑 있으면? 저는 첫 느낌대로 갈게요. 어때요? 득템! 금명언니가 그래서 더 빨리 사고 있나 봐. 우리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신님이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냈거든요. 베이스랑 립이랑 블러셔는 소영언니한테 맡겼으니까. 아시죠? 저 블러셔 너무 예쁘죠? 얘 하나 주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막 번들거릴 때 이렇게 닦아주는 거거든요. 이거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하나 사면 끝날 것 같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요. 우와, 다, 우와, 이렇게 많아. 우와. 네, 네. 아, 너무 예쁘다. 내가 모델이 되고 싶다. 쇼핑 끝. 다들 뭘 산 거예요? 나 궁금해 죽겠네. 솔직히 내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 난 솔직히 내가 제일 잘 산 것 같아. 아, 진짜 무거워.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지금 우리 비행기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아, 아, 비행기 타지? 그러면 비행기 타러 서울로 출발! 네. 우와! 도착! 엄청 비가 와요. 빨리 우리 미션을 하러 가봅시다. 짠! 저희가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지금 씨님이 목소리가 나가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짠! 마스크팩인데 할인을 하고 또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마스크팩을 구매를 했습니다. 뭐예요? 디어 립스틱입니다. 근데 금명이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레드로 금명님한테 잘 어울리는 한번 들어볼래요? 디어. 이거 진주 목걸이요. 진짜 진주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 진짜 저렴하게 득템했어요. 할인받아서 무려 180불에 구매를 했어요. 제가 한 아이템을 5개는 산 것 같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저랑 브랜드가 겹치네요. 똑같은데 달라요. 원 플러스 원에 원 플러스 원에서 이렇게 네 개를 샀고요. 얘는 그냥 그 천 시트로 돼 있는 거고 네. 얘는 그 약간 코코넛 있잖아요. 푸덕푸덕한 그런 아 젤리처럼. 다음 제품 이제 제가 직접 구성한 팔레트예요. 신님이 구성한 거죠? 네, 제가 구성한 거죠. 구성하는 거에 따라 다른 네.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또 우리 소영 언니가 딱 안 살 것 같은 것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와! 와! 와, 쫄깃쫄깃했어요, 지금. 이 색깔은 뭐냐면 이것도 하이라이터.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쉐이딩 컬러. 이렇게 코에다가 쉐이딩도 할 수 있고, 이제 얼굴에도 할 수 있고. 와, 만능이네. 그거 하나만 다 끝나네? 면세점 오면 또 패키지가 있어요. 면세 패키지. 이렇게 비싼 리무버를 또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가 쉽지가 않네요. 리무버를? 아이 리무버고 어쨌든 얘는 토탈 65불이었네요. 이거 또 화장품을 아예 정령하셨네요. 이거를 프라이머로 생각을 하고 쓰는데요. 파데의 지속력을 올리는 기능이 아주 좋은. 지금 영업 당했어요, 실시간. 네. 저의 쇼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나온 결과 중에 겹치는 게 팩밖에 없어요. 아주 성공적인 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구매한 첫 번째 제품입니다. 생로랑 선글라스입니다. 오, 생로랑? 이야. 이렇게 쓰면. 와.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와. 이거 롯데샵 면세점에서 파나요? 그럼요.
지나가는데 이게 눈에 딱 띄었어요. 이렇게 들고 다녀도 멋있는 거잖아요. 아, 공용 패션? 이렇게. 아, 그렇죠. 아, 가방이 생겼네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다들. 우리 공항 나갈 때 손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편해야 돼요. 뭔가 들어야죠. 네, 그쵸? 짜잔! 가방이에요? 오, 진짜. 와.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소영님이 좋아하는 색깔이 다 들어가 있네요. 자, 다음 제품. 그런데. 근데 우리 통했네. 같은 파르티야. 텔레파시를 받았어요, 제가. 짜잔! 블러셔만 세 개 샀어? 블러셔만. 아, 진짜 신기해. 야, 통했다. 어떻게 쏙 빼놓고 샀어. 이걸로 한 팔레트가 된 거 같아. 저 아까 열었을 때 소름 돋았어. 또 있어요. 짜자잔!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하늘이 코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지금 오 완전 뽀송뽀송 난리 나요. 그거예요. 네. 그 다음 뭘까요? 진짜 베이스였으면 좋겠다. 짜자잔! 겹쳤어요. 이게 진짜 요즘에 핫하대요. 신상인데 한번 발라볼 거죠? 촉촉하네? 오, 괜찮다. 정말 완벽한 쇼핑이었는데 다만 우리에게는 베이스가 없네요. 베이스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거. 와. 이야. 공항 패션에는 그냥 다 안 하고 이것만 쓰면 끝났어. 그죠? 어, 잘못이었어. 끝났어요. 와, 진짜 이상해. 모델 대장 뽑아볼까요? 네. 네. 아, 제비 뽑기? 자, 그러면 이걸로. 네. 씨님 먼저 뽑을까요? 넘버 3죠. 이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어! 하늘이다! 하늘이다! 하늘님이 모델이잖아요. 아, 제가 또 이제 PT 모델 출신이니까 받아볼게요. 자. 아! 하늘 언니 파우더하고 가실게요. 보이세요, 지금? 눈 위에 봐주세요. 세 가지 섞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생전해보질 못했네. 완벽해! 퍼펙트! 이거 보이나요? 예뻐! 예쁜가요? 어, 예뻐, 예뻐, 예뻐. 지금 그라데이션 자동으로 완성되죠? 미쳤어, 미쳤어. 서양 너무 예뻐. 난리 났어. 짜잔! 진짜 솔직히! 솔직하게 말하세요. 지금 놀라셨죠? 나 누나 닮은 솔직히 잘했다, 내가. 저 진짜 솔직히 놀랐어요. 우리가 그냥 메이크업샵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보! 브라보, 퍼펙트! 어메이징! 진짜 감탄했어요. 공항 패션. 공항 난리 나죠? 마비되죠? 중요한 행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달려가 출장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낭에서 보낸 글로벌 쇼핑투어가 드디어 막을 내렸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네요. 어? 진짜 아쉽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다음 여행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면 되겠네요. 어, 우리 그거 로봇싸움 한 번. 어? 시작! 글로벌 쇼핑투어 우리 인연. Il conto in banca non mi fa paura, no io non ci credo. Non sto a vedere sempre le misure, no io non mi fido. Io te mi sono in faccia di me. Ti devo scrivere quando esco la sera. 근데 진짜 얼간데 지냈어. 맞아요. 제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죠. 발을 하기 시작했어. Fingo, fingo, fingo. Come uno stro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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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zo. 두 번째부터 점점 친해지고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가족. 제가 또 눈을 잘 못 마주치는데 눈도 잘 마주치고. 그냥 계속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진짜 마지막에 오면 너무 좀 서운할 것 같아요.